다 먹었고 2차로 디저트 먹습니다. 와, 무언가 골프카를 타고 있습니다. 여기는 고대 도시라는 곳인데 굉장히 뭔가 기묘한 유적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풍경을 구경을 하고 가시죠. 지금은 이제 저기 앞쪽에 보면은 저 무슨 깃발 같은 게 보입니다. 저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가 안 돼서 번역기를 두고 기사님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 이게 4차 산업혁명의 발달인가? 미얀마, 미얀마 넘버 3 넘버 3 미얀마 넘버 3 네, 까올리 넘버 1 까올리 넘버 1 오케이, 넘버 1 타이완, 타이완 타이완 넘버 2 태국 톨게이트도 처음 보네. 마실 물도 있습니다. 숙소에 도착을 했고 바로 헬스하러 갑니다. 뭔가 사진 찍어달라고? 응? 뭐지? 뭐? 뷰가 상당히 예뻐요. 수영은 여기까지만 하고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불을 와서 만들어줍니다. 바로 또 맥주 같습니다. 맥주. 이거는 맥주 빠질 수가 없거든. 이건. 진짜 맛있어.
라스트 후식은 아이스크림이지. 아, 야, 쿠잉클 너무 좋아하는데 없어. 아, 나 이거. 지금은 김문식의 생일 파티입니다. 김문식 지금 생일 태국에서 맞는 기분이 어떠시죠? 몹시 신기하고 생일날 단 한 번도 술이 안 취한 적 없었는데 몹시 신기합니다.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아, 야, 제 마시멜로 같은데 빵이? 오늘은 여기까지.